이번 시간에는 촛불촉, 닭을촉, 흐릴탁, 부탁할촉 한자에 대해서 2024년 현재 시점에서 파자 분석하는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애벌레촉입니다. 이 한자가 애벌레촉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 한자가 되겠습니다. 애벌레촉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 한자 학습은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불합니다. 애벌레촉이죠. 애벌레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불이 연약하게 애벌레처럼 움직이는 것은 촛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촛불, 바람이 불면 움직이죠. 그래서 촛불촉이 되겠습니다. 불이 애벌레처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촛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촛불촉이 되겠습니다. 촛불은 불이 굉장히 작죠? 불을 붙인 요 촛불을 말합니다. 촛불촉이 되겠습니다. 촉광. 두 번째, 닭을촉입니다. 불각이죠, 불각. 애벌레촉입니다. 애벌레의 뿔은 뭐죠? 촉감을 느끼기 위해서 뿔을 사용한다는 거죠. 소의 뿔은 공격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찌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애벌레는 뿔을 내어서 감각을 느낍니다. 자기가 가역할 방향이라든가. 그래서 불각은 애벌레의 뿔은 촉, 닿을 촉, 닿아야만이 촉감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애벌레의 촉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촉감과는 굉장히 예민하겠죠. 닿을 촉이 되겠습니다. 불각, 애벌레 촉. 3번, 흐릴탁입니다. 물수변이죠, 물수변. 정자는 물수, 물수변, 삼수변은 점이 세 개이기 때문에 삼수변이라고 합니다. 물수변, 삼수변, 물수. 애벌레가 물속에 있습니다. 뭐 당연히 흐려지겠죠. 식용이가 음료수죠. 음용이가 식용. 여하튼 마시는 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시는 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흐릿하게 되겠습니다. 애벌레가 물속에 있으니까 흐린다. 깨끗한 물이 아니다는 얘기죠. 흐릿하게입니다. 혼탁하다. 혼탁하다. 섞일 혼이죠. 여러 가지 섞여 있다는 얘기죠. 혼탁. 네 번째, 부탁할 촉입니다. 입구죠. 입구. 좌측에는 물이 속, 붙을 속이죠. 입을 붙여서 뭐 한다는 거야? 가까이 와서 귀에다가 입을 대고, 가까이 대고, 뭔가 속삭인다는 거죠. 부탁한다는 얘기입니다. 부탁할 촉이 되겠습니다. 입을 가까이에 붙여서 부탁을 한다. 부탁할 촉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촛불촉입니다. 불화 애벌레촉입니다. 불빛이 애벌레처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촛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촉광. 빛광자죠. 촉광. 그 다음 닭을촉입니다. 불각입니다. 불각. 불과 애벌레초, 애벌레의 뿔에 해당하는 것은 더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더듬이 선 촉감을 느끼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애벌레의 뿔에 해당하는 것은 더듬이로서 닿는 촉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는 거죠. 닿을 촉. 3번 흐릴탁입니다. 물수변, 삼수변 같은 얘기죠.
점유세계이기 때문에 삼수변. 물수의 변형근이니까 물수. 물수라고는 할수 없으니까 물수변입니다. 물수죠. 변으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은 허리타기 아니고 애벌레 촉이니까 수촉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수촉.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한자를 쓰는 게 아니고 삼수변을 쓴다고 보시면 정확한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간소화 시켰다고 볼 수도 있고요. 복잡한 것보다는 최대한 글자를 줄이는 것이 좋겠죠. 흐릿하기입니다. 물 속에 애벌레가 들어있으니까 그 물이 흐리다. 흐릿탁. 혼탁. 섞일 혼이죠. 여러 가지가 섞여서 흐리다. 더럽다. 이런 뜻이죠. 4번. 부탁할 촉입니다. 입구. 붙을 속. 물이 속이죠. 그래서 입을 붙여서 속닥속닥 뭔가를 부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한자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속. 자, 지붕씨입니다. 물수입니다. 그 다음 남은 것이 애벌레 촉이죠. 지붕씨 아래에 물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의 아래에 물이 스며들어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습기가 차겠죠, 여기에. 그 아래에 애벌레가 붙어 있다는 거죠. 애벌레가 붙어 있는데 애벌레는 작은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무리를 이루면서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습기로 인해서 지붕 아래에 습기로 인해서 애벌레들이 무리를 형성하여 붙어 있다. 무리지어 붙어 있다. 무리 속, 붙을 속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붙을 속 한자도 말이죠. 지금처럼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학습하지 않고 무턱대고 학습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글자입니다. 알고 보면 파자 분석을 통한다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죠. 지붕 아래에 물기가 있는데 그 습기로 인해서 애벌레들이 붙어 있다. 습기를 먹고 산다는 얘기겠죠. 근데 애벌레는 작은 동물이다. 좀 이상하지만 식물은 아니니까요.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붙어 있다. 그래서 무리 속, 붙을 속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한자어는 2024년 현재 시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자사랑이 설명하는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벌레 촉입니다. 애벌레 촉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는 모양 한자어에 대해서 가장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벌레 촉입니다. 홀로도 무리 속 머뭇거릴 촉이죠. 애벌레 촉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물망입니다. 안을 퍼서 벌레곤, 벌레충입니다.
그것을 애벌레 초 열심히 반복해서 학습하시려고 하지 말고 파자 분석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한 번만에 기억 저장이 됩니다. 거물망입니다. 거물망. 안을 보죠. 벌레 중입니다. 벌레 중에서 거물이죠. 거물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애벌레들은 굉장히 밀집되어 있죠. 거물망처럼 애벌레들은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벌레 중에서. 그것이 뭐냐면은 애벌레라는 얘기죠. 애벌레의 초기 상태입니다. 애벌레 초기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벌레 중에서 거물망을 안고 있는 것처럼 초기 상태에 나타나는 것은 애벌레이다. 자, 애벌레가 점점 자라게 되겠죠. 이 초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애벌레 초기입니다. 두 번째, 홀로 독입니다. 개사슴녹변이죠. 개견이라고도 합니다. 이 개견. 개사슴녹변입니다. 개사슴녹변. 변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사용되는 한자를 말하죠. 그래서 개사슴과 애벌레는 홀로 지낸다는 거죠. 개사슴과 개와 애벌레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성질이죠. 해서 홀로 독이 되겠습니다. 개사슴과 애벌레는 함께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홀로 독이 되겠습니다. 서로는 융화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홀로 독.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붙어 살 속, 우리 속입니다. 지붕씨죠? 지붕씨. 지붕씨입니다. 지붕씨. 또는 집시. 또는 죽음씨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지붕입니다. 집 위에 뚜껑 지붕씨로 사용되었습니다. 지붕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물. 지붕 안에 물이 있죠. 그 지붕에서 새서 물이 붙어 있는 겁니다. 지붕에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뭐가 있냐? 애벌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습한 곳에 애벌레가 생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한 곳에 애벌레가 붙어 산다. 붙어 살 속. 애벌레는 무리를 지어서 산다. 초기 상태죠, 여기도. 붙어 살 속이 되겠습니다. 무리를 지은다, 무리 속. 지붕 아래에 물이 있는 곳은, 습기가 있는 곳은 애벌레들이 많이 붙어서 산다. 무리를 형성해서 산다. 그래서 붙어 살 속, 무리 속 되겠습니다. 네 번째, 머뭇거릴 촉입니다. 발족이죠, 발족. 애벌레 촉입니다. 애벌레가 발을 들고 있다는 거죠. 발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발이 두 개라고 가정하고 한 발을 들고 있다는 얘기죠. 같이 움직이려면 좌우 움직여야 되는데 발 하나를 들고 있다는 거죠. 현재는 동적인 상태가 아니고 정적인 상태라는 얘기죠. 머뭇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진행을 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고 있으니까 머뭇거리다, 머뭇거릴 촉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애벌레 촉입니다. 거물망이죠. 거물망. 안을 포, 벌레곤 또는 벌레충이죠. 벌레가 안고 있습니다. 뭘 안고 있느냐? 거물망처럼 안고 있는 상태는 애벌레라는 얘기죠. 애벌레는 초기 상태에는 수많은 알처럼 이렇게 있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벌레 촉입니다. 그 다음 촉나라 할 때, 위나라 촉나라 할 때, 촉나라 촉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글자가. 두 번째, 홀로독입니다. 개사슴녹변이죠. 개사슴녹변. 애벌레입니다. 개와 개와 애벌레는 어떻게 어울릴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독단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독단적인 생활을 했다. 홀로독입니다. 홀로독.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홀로독이 되겠습니다. 3번. 부트살 속입니다. 지붕시 물수죠. 물수. 물수와 똑같습니다. 물수의 변형어입니다. 그래서 지붕 아래에 물이 붙어 있고 그 아래에 애벌레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기가 있는 곳에 애벌레들이 붙어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 마리가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붙어 살 속, 무리 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머뭇거릴 촉입니다. 발족이죠. 발족. 애벌레 촉이죠. 애벌레가 발을 들고 있다는 얘기죠.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여하튼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진행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위험을 느끼고 머뭇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머뭇거릴 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024년 현재 시점이 어떻게 풀이하는지를 발족자를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족입니다. 입구. 알릴복. 그다음 뭡니까? 뭐야 이거? 사람인이죠? 사람인입니다. 사람인. 입구, 알릴복, 사람인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발을 이용한다는 거죠. 발족자입니다. 사람이 알리려고 한다면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전달하기 위해서는 발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휴대폰이든 자동차든 자전거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요 교통수단 1호가 걷는 겁니다. 걷거나 뛰거나 여하튼 발을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한 것이 이제 말이겠죠. 동물 중에 말 말이죠. 그래서 한자어를 만들 당시에는 말을 가축화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리려고 하면 입을 통해서 알려야 되는데 제1번 교통수단이 발이라는 거죠. 발. 그래서 발족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는 방식이 2024년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파자 분석법을 통한 한자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추상적인 설명은 우선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겨울에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설명만 생각이 나고 한자어가 뭡니까? 한자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자사랑이 설명하고 있는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